찬미 예수님, 오늘은 8월 30일 주님의 날 평화의 인사드립니다. 묵상할 복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며 주제는 적절한 쓴소리는 사람을 성장시킨다 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흗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맙소사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의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며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하고 걸림돌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잘한다고 예수님을 정말 아끼는 마음에 말한 것인데 칭찬은커녕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니 깜짝 놀랐지만 자신이 경솔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들었다 놨다 하십니다. 더없는 칭찬도 하시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를까봐 호되게 쓴소리를 해서 정신 차리게도 하십니다. 어르신들이 손자 손녀 키우면서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무엇을 해도 오냐오냐 하시죠. 똥을 싸도 이쁘고 밥알을 다 흘려도 이쁘다고 머리를 쓰다듬고 이쁘다 이쁘다 하십니다. 그렇게 오냐오냐 하다 보면 어느 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할머니, 할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고 땡깡을 부리고 버릇없이 굴면 따끔하게 혼을 냅니다. 옛 어르신들이 하시는 제일 무서운 소리는 그렇게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고 그러면 거지들이 데리고 갈 거라고 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린 마음에 말 안 들으면 다리 밑에 갖다 버린다고 하시니 눈물 딱 그치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하느님의 뜻을 거역하는 존재, 걸림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아마도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고통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셨습니다. 나랑 친하다고 늘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무엇이든지 오냐오냐 봐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늘 잔소리를 하는 것은 힘이 없지만 가끔 쓴소리를 제때에 내뱉는 것은 중심을 잡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사탄이요 걸림돌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은 베드로 하나뿐입니다. 아끼는 사람일수록 진심어린 쓴소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들을 때는 아프지만 생각해보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춘다고 합니다. 물을 보고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는 우리에게 생명수야 라고 말하면 물이 춤을 춥니다. 다 죽어가는 식물에게 관심을 갖고 물과 햇볕을 적절히 주면 되살아납니다. 사랑의 힘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온실에서 곱게 자라던 식물이 어느 날 강한 햇빛을 쬐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강한 비바람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끔씩 혼도 나고 쓴소리도 들으면서 맵집을 키워야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진심으로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감사하게 하시고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하시고 내일 또 만나요. 안녕.